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량주의,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전부가 불안합니다. 국제정세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 각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하루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 어느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성경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레미야서는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 역사가 말하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BC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책 제목은 한 사람의 이름을 사람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높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만 늘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들은 점점 세상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 사방에 하나님만 섬기던 그 땅에 온갖 잡신들을 불러들여서 온갖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이 풍요해졌을 때에 점점 세속주의와 타락은 이들을 온갖 정욕으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한번 죄의 늪에 빠져버린 그들은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이라는 작은 약속 국가에 수많은 주변에 둘러싸인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호시탐탐 이 유다 민족을 침공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항상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 유다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국에 내어주게 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해가 또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의미하게 한 해를 보낸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참으로 보람 있는 2015년 한 해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했지만 결국은 죄의 벽이 막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들을 버려버리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9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니 그들이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9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성이 함락된 연도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쟁 끝에 유다 민족은 몰살에 당해버리고 멸절당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이때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바빌론으로 수없이 끌려갔는데 성경은 참혹상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림나에 있는 곳에 그곳에서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이 잡혀갔는데 이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귀인들이 다시 말해서 귀족들이 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성경은 예레미야 39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 39장 7절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이 림나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그 당시 아수르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이 바빌론의 총독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붙잡혀 온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지어서 머나먼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처참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시드기야 왕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길을 끌려온 그런 전부 다 살이 온몸이 달아버려서 뼈까지 달아서 길바닥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민족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타락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사람, 이 사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시아 왕 13년 저기 때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42년 동안 역사는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서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범죄를 저지른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세상 다 타락했어도 끝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 죄악이 난무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도 때로는 오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고난 중에도 남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민족의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 이 사람도 역시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대 돌에 갇혀 있었다고 성경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12대 돌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또 어느 곳에 갇히게 되냐면 가장 처참한 환경 속에 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진흙구덩이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고정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때에 진흙구덩이가 어느 정도냐면 자그마치 진흙구덩이 깊이가 2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온몸이 잠겨버릴 만큼 진흙에 빠져버립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 붙들고 지탱할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 하루가 아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날이 점점 지나갈 때 온몸은 진흙구덩이에서 살은 부르토고 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민족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이 사람 뒤에서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에 예레미야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지만 어디로 끌려갔는지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예레미야 눈물로 망해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사람은 결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42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나니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몸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는 너를 이미 너를 알고 있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진흙구덩에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넙속에 점점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방법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이 다 타락해서도 여러분만큼은 꼭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비록 진흙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민족의 대환란이 왔어도 네가 진흙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늘 반드시 건져내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1장 1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쩌면 그는 시름 속에 잠겨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망해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이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실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예레미야 시대부터 약 800년 전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살구나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민수기 17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살구나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실 때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비전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민수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성경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그들이 원망을 할 때에 너희 입에서 원망을 그칠지니라 그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한 사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계보가.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가 지도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0년 전에 죽어버린 지팡이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명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팡이를 지명하시면서 레위 지팡이에는 내가 쓰라는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 이름을 쓴 12개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막 안에 전곡이 앞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각자 거기 그 지팡이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전곡이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제 다시 성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2개 지팡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11개 지팡이, 각자의 이름을 쓴 11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을 쓰라고 했던 이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폈는데 살구나무가 되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체질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본래 이 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무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재질을 바꾸셔서 죽어버린 지팡이 10년 전에 죽었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살리셨습니다. 이 살구나무 사건을 예레미야는 연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민족이 망해가는 이 민족 앞에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그대로 행하리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구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죽었던 것이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나무입니다. 너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망해가는 것만 보지 마라. 내가 이 민족을 반드시 다시 내가 부활시킨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민족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불안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시대는 모두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날이 갈수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고 염려하지 말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이 살구나무 이 비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살구나무, 나 마른 막대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시에 지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상징적인 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전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틀려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잘라진 지팡이, 마른 막대기, 나무 토막. 나무는 무엇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집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는 들어가면서 사업은 점점점 어려워질 때에, 환경은 점점 쇠퇴할 때에 사람들이 내게서 관심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려진 인생, 꼬여버린 인생, 뒤틀려버렸습니다. 이 잘라진 지팡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합니다. 처량한 내 모습 앞에 때때로는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싹은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치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구나 문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 살구나무 비전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라.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의 이름은 아론 이름을 쓰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께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성령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된 66권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성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론 이름을 하나 쓰라는 그 이름은 이 땅에 훗날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민수기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했던 레위 지팡이였는데 아론 이름 쓰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이름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름을 썼던 11개 지팡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은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른 막대기 잘라진 인생이 마음 나무토막 같은 내 인생 여기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어버린 지팡이를 살려내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12대 떨에 갇혀있을 때에 한 말씀이 또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복중에 내가 너를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이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 일을 쥐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말씀드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나 생전에 상상 못했던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때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기도가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해서 평강과 성실과 풍성함을 내가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세요. 성실하게 그리고 풍성함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레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살구남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귀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민족이 살구나무 꿈을 갖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2016년도 신년 새해를 우리가 포도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